중국은 대내적으로 큰 문제에 당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프린세스 핑핑이라는 게임을 하면서 현재 중국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됐다고 가정하고 당면한 국가 문제에 대해 하나씩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핑핑아, 안녕. 오늘도 즐겁게 중국을 경영해보자. 중국은 2022년 기준으로 경제성장률을 3.0%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원년이 2020년에 2.2%보단 높지만 문화대혁명 마지막 해인 1976년에 -1.6%를 기록한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중국 측의 발표이고 세계은행과 블룸버그 통신, 중국 시장 분석업체 윈드 등의 예상치는 2.7%에서 2.8% 정도입니다. 중국 정부는 2022년 3월 양해에서 경제성장 목표치를 5.5% 안팎으로 제시했으나 이에 크게 못 미친 성적표를 받은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전 세계가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여 빠르게 경제 회복을 하였지만 중국은 11월까지 고강도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면서 경제도 고전을 면치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중국의 경제는 점차 무너지고 있죠. 무엇보다도 앞으로가 더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중국의 성장률은 2023년 이후 5%를 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일반적입니다. 2030년을 전후에 중국이 경제 규모를 미국을 넘어서려면 중국이 이 시점까지 연평균 5% 안팎의 성장을 지속하고 미국의 성장률은 연평균 2% 이하에 머물러야 하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많이 어려워 보이죠. 또 중국의 기존 성장 방식의 한계가 있는데요. 중국의 성장은 인프라와 부동산 투자에 의존해 있습니다. 그러나 구조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구조조정에 나서기도 힘든 상황이고 섣불리 손대기에는 빚이 너무 많습니다. 중국의 성장은 많은 부분이 빚에 의존해왔습니다. 가계와 민간기업을 합한 민간 부채 비율은 2008년 말 GDP 대비 112% 수준에서 2021년 기준으로 218%까지 확대됐죠. 이것도 알려진 빚만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중국 곳곳에서는 금융위기의 조짐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잘했어. 뭐지? 핑핑아, 이것 좀 봐. 전역자들이 처우 개선을 해달라며 시위를 하고 있어. 현재 중국에는 5,700만 명에 달하는 인민해방군 전역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가난하게 살고 있죠. 이들은 틈만 나면 처우 개선을 해달라며 전국 곳곳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앞서 말한 것처럼 나라 경제가 힘들기 때문에 더 이상 줄 돈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도 없는 노릇이죠. 중국의 전통적인 방법으로 시위를 진압하긴 했지만 언제 또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핑핑아, 도대체 중국을 어떻게 관리한 거야? 수자원 문제도 생겼어. 중국은 오랫동안 급진적 공업화 정책의 부작용으로 중국은 이미 심각한 물부족 상태에 반열에 올라간 상황입니다. 서부와 동부를 기준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중국 서부의 식수원은 대부분 히말라야 지대의 빙하로부터 물을 공급받곤 합니다. 그런데 빙하가 녹아내리면서 당장은 많은 양의 물이 공급되고는 있지만 다시 얼지는 않고 있어서 이 상황이 지속되면 중국 서부 전체가 심각한 물부족 사태에 빠지게 될 겁니다. 또한 동부 지역도 큰 문제인데요. 동부의 강들도 모두 메말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공급되는 양을 훨씬 넘는 양의 물이 매일 소모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시들에서는 강이 그 바닥을 드러낼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소비되고 있습니다. 강줄기들은 지난 반세기 동안 대규모 공사와 댐 건설 등으로 인해 많이 오염되고 곳곳에 강줄기가 끊겨져 있는데요. 이때까지 강물의 부족분을 지하수로 충당해왔지만 이제는 지하수마저도 고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원지에서는 예전처럼 물이 보충되고 있지 않으며 각 가정이나 산업체에 공급되는 수돗물도 부실하게 건설되거나 노후화된 배관들로 흘러가며 상당수가 새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이런 대도시 660개 중에서 400곳 이상이 심각한 물부족 현상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핑핑아, 메콩강은 동남아시아의 좌줄이야. 막으니까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반발하고 있어. 어떻게 할래? 현재 미얀마를 중국의 영행육하에 두는 것은 성공했습니다. 2021년에 군부를 활용하여 아웅산 수치를 구금하고 실권을 장악한 데 성공했죠. 하지만 이에 대응하여 미얀마 각지에서는 민주화운동이 벌어지게 되었는데요. 반군부 진영인 국민통합정부까지 수립되면서 미얀마는 사실상 내전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지속적으로 외국으로부터 도움을 받으며 미얀마 정부에 대한 공격을 이어나갔고 언제든지 미얀마는 정권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핑핑아, 너가 미국한테 깝치는 바람에 전 세계가 중국 반도체를 견제를 하고 있어. 현재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사실상 실패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2018년에 시진핑 중국 주석은 반도체를 사람 심장에 비유하며 반도체 굴기를 선언했습니다. 최첨단 반도체를 자체 생산해 2025년까지 자급률을 70%까지 높이겠다는 계획이었죠. 중국은 이후에 반도체 분야에서 큰 진척을 보이는 듯 했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벌써 3,500개가 넘는 반도체 기업들이 줄폐업했고 중국 기업 발표와 중국 관영 매체 보도, 지방 정부 문서 등을 분석한 결과 중국에서 최근 3년간 적어도 6개의 반도체 제조 프로젝트가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프로
프로젝트에는 최소 23억 달러, 한화로 3조가 넘는 금액이 투입되는데 대부분 정부 지원금이었습니다. 이 같은 투자에도 일부 기업은 반도체 칩 하나도 만들지 못하게 되었죠. 이러한 이유는 미국을 위시로 한 반도체 공급망 동맹들이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견제했기 때문이었는데요. 미국의 대중 반도체 견제는 생각 이상으로 적극적이었습니다. 당장 한국, 일본, 대만, 미국이 없으면 반도체가 제대로 굴러다니지 않고 있는데 칩볼을 맺어 중국에 대한 강력한 반도체 산업 견제를 밀어붙이고 있으니 제대로 굴러갈 리가 없죠. 또한 미국은 대중 반도체 수출 제한까지 하면서 사실상 중국 반도체 산업의 끝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핑피 너 어떻게 할래? 반도체 포기하고 다른 산업 키울래? 이런... 시진핑 중국 주석은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개혁파 관료들을 수강했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절대 권력을 원하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현재 중국 공산당에는 아부 또는 아첨꾼들밖에 남지 않았으며 유능한 인물들은 죄다 숙청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식인들도 많이 남은 것도 아닌데 당과 국가를 모욕한다는 이유로 전부 다 의문의 죽음을 당하거나 숙청을 당했습니다. 유능한 행정관료들이 없으니 앞으로 유망산업을 추가로 육성하기에는 매우 힘든 상황이죠. 현재 중국의 청년 세대는 가장 시진핑 중국 주석을 잘 따르는 세대입니다. 이른바 소분홍 세대라고 하죠. 사실상 21세기 홍위병들인데요. 이들은 1989년 천안문 사태에서 인민들의 대규모 조직적인 저항에 충격을 받은 중국 공산당이 비판적인 의견을 지닌 젊은 세대의 출현을 막으려 맹목적인 애국주의 교육과 중국 공산당의 우월성에 대한 세뇌 수준의 정신운동을 벌이게 되었죠. 그 결과 강경하고 극단적인 중화 사상을 가진 세대가 되었는데요. 이들은 그대로 현재 시진핑 중국 주석의 강력한 지지 세력이 되었는데요. 문제는 신중화 사상으로 점철된 이들이기 때문에 강경하고 단호한 외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상대방에게 조금이라도 굽힐 경우 소분홍 세대가 그대로 지지 세력에서 적으로 돌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내정을 수월하게 하려면 외교를 망쳐야 하는데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강경한 외교는 그대로 전 세계를 반중 여론으로 뒤덮게 했습니다. 미국은 물론이고 서방 세계, 대한민국, 일본, 심지어 서남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도 상당한 수준의 반중 정서가 확대되고 말았죠. 이에 따라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테러도 급증하면서 중국이 그야말로 글로벌 공공의 적이 되는 분위기가 형성되게 됩니다. 이미 세계 주요국 중에서 반중이 아닌 나라가 열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중국은 상당히 많은 적국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한국, 일본, 대만, 인도만 봐도 반중 정서가 상당히 강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들 국가가 약한 것도 아니고 만만치 않은 나라들입니다. 그렇게 만약 전쟁을 하게 된다면 이들이 적으로 돌변하여 중국을 공격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거기다가 EU의 경우에도 원래는 1대1로에 대해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위구르 수용소 폭로가 터지고 중국 인권에 대한 문제가 수면 위에 오르자 반중 전선에 합류하게 되었고 더욱 강하게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나마 친한 국가들이 있는데 북한, 러시아, 파키스탄과 같은 나라들입니다. 하지만 다 하나같이 개발도상국이며 현재 큰 문제가 많은 나라죠. 심지어 북한의 경우에는 중국과의 친선의 강적이긴 하지만 절대 믿어서는 안 될 존재로 중국을 뽑고 있으며 만약에 수틀리면 중국과 선을 그을 수도 있고요. 정권 유지를 위해서라면 중국의 뒤통수를 때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의 경우에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질질 끌려버리는 바람에 예전처럼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파키스탄의 경우에는 국가 부도가 여러 번 터지는 바람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외교를 더 강경하게 하다가는 정말로 모든 나라가 뒤를 돌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이 현재 중국입니다. 여러분이 시진핑 중국 주석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댓글로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